호국보훈의 달 6월을 맞아 조계종 직할포교원 부산 진여원이 제25회 진여 호국영령 위령제와 보훈가족 위안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진여원은 어제 부산 북구 현충공원에서 천태종 삼광사 주지 영재스님, 금용사 주지 동암스님, 진여원 남보타월 원장, 하승범 추진위원장 등 1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호국영령 위령제와 보훈가족 위안 행사를 봉행하고 보훈자녀 장학생 12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남보타월 원장은 호국정신을 계승하는 법석이 앞으로도 여법하게 지속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진여원은 1997년 호국영령과 군경전몰장병 합동천도제를 봉행한 후 매년 호국영령과 보훈가족을 위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